마을지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름하면 어떤 과일이 생각나세요? 오늘은 마을지기의 최애 과일인 수박을 레진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수박은 조색제를 한 방울도 넣지 않고 만들었어요. 아니, 조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같이 만들러 가보실까요? 고고!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몰드 자체에 고리 영역이 있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액세서리로 바로 활용이 가능한 고리물들을 써볼 건데요. 오늘의 작업은 특별히 조색제가 없이 파스텔이나 다른 재료를 활용해서 색상 작업을 해볼게요. 덜어서 사용하기 좋은 고점도 레진을 팔레트에 짜고 짜잔! 단면도를 준비해주세요. 이 파스텔로 조색을 하기 위해선 파스텔 가루를 내서 레진과 함께 섞어줘야 해요. 가루가 날리지 않게 살살 조금씩 원하는 색상을 갈아줄게요. 저는 형광기가 있는 노란 계열의 색상도 살짝 넣어줬어요. 색상이 잘 나왔는지 확인할 겸 레진과 파스텔 가루를 섞어줄게요. 색상을 확인한 후에 부족한 색을 더 넣어줄게요. 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경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농도를 확인하면서 추가로 넣어주세요. 다른 색상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레진을 부어주고 파스텔을 이렇게 갈아주세요. 근데 보시면 빨간색 파스텔이 다른 색에 비해 굉장히 얇죠? 보통 파스텔 가루 같은 경우에는 미니어처 음식 국물 색상을 낼 때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저는 늘 빨간색 파스텔이 가장 많이 닳더라고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수박의 하얀 부분의 색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색상을 채워줄 때는 작업 테이프가 필요한데요. 저는 수박의 표면을 세로로 표현하기 위해서 색상별로 테이프를 사용해서 막아서 쌓아줄 거예요. 4층은 수박의 껍질 부분인 초록색을 넣고 3분 경화 시켜주세요. 경화 후에는 막아둔 테이프를 떼어내줄 건데 작업물이 같이 빠지지 않게 조심조심 떼어내주세요. 다음 색상을 넣어주기 위해 소량으로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마찬가지로 색상을 넣고 3분 경화 시켜주세요. 오! 테이프를 떼어내니까 층이 더 잘 보이지요? 레진을 소량 팔레트에 짜주세요. 아크릴 파우더를 이용해서 수박씨를 표현해볼 거예요. 이 아크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레진에 섞고 사용하면 볼록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테이프에 아크릴 파우더를 섞은 레진을 덜어서 실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테이프의 양쪽을 접어서 손잡이로 만들어주고 아크릴 파우더를 테이프에 한 방울 덜어주세요. 그 다음 윗부분을 살짝 그어서 물방울 모양으로 다듬어 줄게요. 씨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정해진 모양이 없답니다. 넉넉하게 여러 개 만들어 3분 경화 시켜줍니다. 수박 속의 색깔은 빨간색을 반만 부어주고 경화가 끝난 씨를 넣어줄 거예요. 씨를 단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둥근 면을 아래에 향하게 넣어주고 다시 빨간색을 채워주세요. 이번엔 위를 향하게 씨를 넣어서 3분 경화 시켜줄게요. 경화 후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잘 빠져요. 오! 수박 맛이 날 것 같은 레진 수박이 완성이 됐는데요. 테이프에 닿았던 거칠어진 면을 다시 한번 코팅해주고 작업물의 두께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오링을 쉽게 넣어줄 수 있게 핀바이스로 구멍을 넓혀줬어요. 넓어진 구멍에 오링 10mm를 넣어서 마무리해줄게요. 마감 연결 부자재는 귀걸이나 목걸이 그리고 키링 모두 다 잘 어울려요. 마을지기는 가죽끈을 연결해서 목걸이로 착용하고 있어요. 오늘 만든 모양은 직사각형의 기본 도형인데요. 삼각형이나 뭐 다른 모양의 몰드를 사용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럼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